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사선입니다. 쉬운 패턴인 77번째 시간 How long have you been? 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. How long have you been? 하면요. 얼마나 오랫동안 have you been? 쭉 해왔니? 자, been도 비동사니까 뒤에 ing가 붙겠죠. How long have you been? 너 그 회사에서 일해왔니? Working there. 자,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죠.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there? 자, 이것은 과거의 일을 담고 있고요. 과거를 표현하고 있는 건 역시 have와 been입니다. Have been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네요. was와 같죠. 그 was를 써볼게요. How long were you working there?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How long were you? 그런데 왜 were you를 안 쓰고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? 이런 표현으로 바꿨었을까요? 그 이유는 was, 비동사를 쓰면 당시에 그냥 기간을 묻는 것에 반해 have been을 쓰면 지금까지 쭉이 얼마냐 이 사건이 현재까지 쭉 진행됐음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How long have you been? 하면 상대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. 그렇게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have been을 쓰는 이유 was도 과거, 얘도 과거, 얘도 과거인데 굳이 have been을 쓰는 이유가 이미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. 처음에 배웠던 건 경험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다 혹은 없다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한 가지는 할 일을 다 완료한 상태다. 너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가 완료됐다.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을 때 완료형 have been을 쓴다. 이번에 배운 것은 그 일이 현재가 있으면 과거에 하고 끝났거나 과거에 쭉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일이 계속 진행돼서 현재까지 혹은 쭉 진행돼서 어찌됐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때 너 지금까지 쭉 얼마나 됐니라고 묻기 위해서 How long have you been?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. 자 실제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은 working there를 이미 했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너도 외국인이고 나도 외국인인데 말이지 너 얼마나 서울에 살았니?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in Seoul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. 상대가 외국인인데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. 그래서 have you been?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. 자, 혹은 상대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. 너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했니?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.